안녕. 제가 먹방을 킨다고 했잖아요. 오늘 배고파서 밥을 시켜갖고 먹방을 하려고 켰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저희 블랙핑크가 데뷔한 지 1000일이 되는 날인데, 저희가 내일 막 이동하고 막 아, 이렇게 좀 정신없는 하루가 될것 같아서 내일 킬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 갖고, 일단 오늘 킬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켜봤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봐봐. 짜잔. 저희 벌써 1000일이에요. 1000이라고 하니까 되게 긴 시간 같은데 엄청 짧지 않았어요? 저는 좀 뭔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아, 1000? 벌써 우리가 1000? 언빌리버블. 너무 배고팠어요. 맞다. 머리 뗐어요. 짧아졌어. 오늘 끝나고 뗐어요. 너무 길어서 머리가 이게. 제가 머리를 이렇게 붙였는데, 그게 길면은 여기 제 머리가 자라면서 계속 손이 걸려갖고 머리가 계속 뽑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해외에 나온 지도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너무 많이 길어서 떼버렸어요. 그래도 제 머리도 꽤 길지 않아요? 블링큰 지금 한국에 있는 블링크들은 지금 낮이겠다. 그쵸? 다들 막 학교에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방학 언제 해요? 벌써 방학을 물어보고 있어. 여기는 지금 몇 시지? 몇 시야? 12시 52분이에요. 메쉬 포테이토. 어제는 콘서트가 끝나고 애들이랑 삼겹살을 먹었어요. 갑자기 너무 막 한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끝나고 밤에 한식을 먹으러 가서 삼겹살이랑 막 고기 먹고 밥 먹고 막 그랬어요. 갑자기. 맛있어요. 어벤져스 전안 보고, 애들은 몇명본거 같은데? 막내들이 본 건가? 어쨌든 저한테 스포하지 마세요. 저 스포해도 하나도 몰라요. 별로 안 통합니다. 거기 나오는 히어로 이름도 다 몰라요. 저희가 어제 공연에서는 그 스페셜 게스트가 있었잖아요. 어땠어요? 여러분 되게 서프라이즈 하셨나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같이 무대를 할수 있게 돼서 엄청 놀랐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그쵸? 제가 너무 그 블링크들 반응이 너무 궁금해서 밑에서 이제 두아 언니 나오고, 언니가 아니구나. 두아가 나오고, 이제 이 인이어를 딱 빼고 한번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근데 처음에 딱 나왔을 때는 막 저희가 다 내려가니까 다 막, 아! 이러다가, 응? 이러다가 딱첫 소절 부르자마자, 캬! 이렇게. 막 놀랐다, 막 재밌다. 제가 여기다 두고 고기 내 고기. 어이구, 제가 또 욕심을 부려갖고 너무 많이 시켰는데 소스 없나? 이건 뭐지? 뭐죠, 이게? 포기? 응? 뭔데? 뭘까요? 잘 먹을래, 나보고. 지금 잘 먹고 있습니다. 이거에 찍어 먹는 건가, 고기? 맛이 초록초록해. 갑자기 왕창 먹고 있어, 혼자. 내 거야. 역시 고기야. 이게 아스파라거스인가?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닌데? 블링큰 점심 뭐 먹었어요? 냉면? 과자? 건강하지 못하네. 난고기. 자, 진짜, 아. 너무 커. 달고미는 집에 잘 있습니다. 달고미는 엄마가 열심히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고 있어요.
ASMR 같대. 아, 그러게. 내가 밤이니까 하고 있었는데, 거긴 낮이니까 막 해도 막 자고 그러진 않겠구나. 천천히 먹을 거야. 천천히 다 해치워 보겠어. 사실 다 해치우지 못해. 너무 많아. 제발 먹게 해줘. 근데 막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많이 이렇게 앞에 두시고 막다 먹잖아요. 되게 막 어떻게 저거 이렇게 다 먹을 수 있지? 궁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뭔가 그걸 찍을 때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싶어. 어떻게 저기 어떻게 다 먹어지는지. 몸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막 감기가 나왔다가 왔다가 나왔다가 왔다가 꾸준히 약을 열심히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을 가져와 어디선가. 오. 맛있는데? 이집 맥앤치즈 맛집이네. 저희가 이제 천일이 됐는데 어때요? 궁금한 점 없어요? 벌써 이제 곧 3주년이야. 대박. 어때요?
갑자기 어떤 게 제일 맛있니? 괜찮은데? 배고프대. 나의 먹방 때문에 다들 배꼽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뭔가 미국에 와서 영화관을 가보고 싶었는데, 볼 영화가 없어서 못 갔어요. 또 쿨. 이제 약간 이제는 멤버들이 먼저 항상 그런 소쿨을 발견하면 저한테 갖고 오더라고요. 약간 거의 내가 만든 말인 것처럼 거의 약간 막어 소쿨? 어 언니 언니 소쿨. 내가 응? 아. 특히 채영이가 그걸 진짜 좋아해요. 저한테 맨날 해달라 해요. 언니 언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맨날 한 번만 더 해달래. 맞아. 이제 곧 대학 축제 기간이잖아요. 뭔가 이번에는 대학 축제를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되게 막 공연도 여러 가지 공연이 있는데 공연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 축제는 진짜 재밌어요. 막그 뭔가 패기와 열정이 되게 가깝게 느껴진다고나 할까? 되게 대학 축제 하고 나면은 엄청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와서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는 시기가 좀안 맞아서 못하지 않을까요? 좀 아쉬워요. 저희 신곡으로 대학 축제 가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머리가 아직 빨갛죠? 제가 빨갛게 할수 있는 뭔가를 가져와서 해봤어요. 근데 이제 옷 없애버릴 거야, 빨간 머리. 응?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빨간 머리 없애버릴 거야. 응? 빨간 머리 너무 좋아라고 썼어, 누가.
아니, 빨간 머리 없애버릴 거야. 안 된대. 아니, 없앨 거야. 뿌리도 좀 자랐어, 이제. 없애지 말래, 계속. 아니? 아빠, 저희 아빠도 빨간 머리 아깝다고 막, 왜 지금 이쁜데? 막 이랬는데. 제가. 아니? 없애버릴 거야, 이랬어. 오늘 콘서트 진짜 좋았대. Thank you. Me too. 나라마다 확실히 뭔가 특징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막 하다 보면 되게 익숙하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생각하면은 이렇게 다른 나 멀리 있는 다른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할수 있는 게 진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 방송 언제까지 할 거예요? 방송? 30분 하고 끌 거야. 이제 7분 30초 남았어. 뭔가 막 먹다가 졸린 거 아세요? 처음 먹을 때는 막, 막 먹을 거다 이러고서 먹다가 점점 저는 근데 저희 막 나라 이동할 때마다 항상 도착한 날이나 다음 날 약간 시간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맨날 그 시간들을 자느라 다 날렸어요. 처음 LA 도착했을 때 리사랑 빡 놀러 다닌 거 빼고 계속 잤어요. 그냥 쉬는 날마다 막 잠만 자서 약간 좀 아쉬워요. 지금 생각하면 막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막볼수 있는 기회인데 자버렸어. 그래서 좀 아쉬운 느낌? 콘서트 에피소드? 근데 저는 콘서트를 하다가 맨날 막 엄청나게 막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막 춤을 추시는 분들이 항상 계세요. 막 2층에도 계시고 뭐 3층에도 계시고 스탠딩에도 있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막아이 소리 아니라 그 본인의 필을 취하셔서 엄청 막 춤을 추세요. 저희 춤도 아니고 약간 프리스타일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 맨날 제가 그분을 보느라 막, 와, 막, 그분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보면서, 와. 그래서 막, 그런 분들이 있으면 더 뭔가 힘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 공연을. 이렇게 막, 공연하다가, 아, 숨 차다, 막 힘들다, 이러다가도, 그렇게 막, 저희랑 같이 막 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질수 없지. 이러면서 뭔가 더 에너지를 넣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아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제 솔로곡 때 제가 미러볼에 앉아 있는데 원래는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제가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도시마다 그 장치나 세트가 달라서 요즘에는 그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으로 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스탠바이를 하고 있으면은 제 앞에서 리사가 맨날 춤을 추고 있어요. 저도 같이 거기에서 리사를 보는 거죠. 와, 춤춘다. 제가 막 리사 무대를 항상 뒤에서 모니터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제 머리가 빼꼼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으면은 누가 저한테 인사라는 건지 막 손을 엄청 들어서 저도 막 흔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막 제가 나오기 전에 막 흔들고 있는 건지 제가 보이는 건가? 나도 보이니까 그분들도 제가 보이나? 근데 조금 어두운데. 콘서트 하면은 진짜 많은 일들이 있긴 하죠. 천일. 뭔가 신기하다. 천일이라는 게. 천일 동안 계속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천일 동안 저희가 블링크한테 얼만큼의 행복을 줬을지. 어쨌든 저는 이제 거의 다 먹고 많이 남았네. 너무 배불러. 이제 슬슬 씻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뭔가 먹다 보니까 조금 막상 느끼하네요. 역시 김치가 필요해요, 저 지금. 링크는 지금 낮인데 한창 깨 있을 시간인데 화이팅. 화이팅해. 갈 거야. 갈 거야. 블링크는 좋은 하루 보내요, 오늘. 천일 축하해. 천일이야. 용안.
지났어. 용안.